크기가 살짝 있는 펄 베이스를 먼저 발라주실 거거든요. 얼굴에 펄 베이스를 덜어서 피부 결대로 가볍게 발라주시고요. 이렇게 얼굴 전체적으로 가볍게 발라주시고요. 눈두덩이까지 꼼꼼하게 발라주시고 촉촉한 파운데이션을 이 위에 가볍게 한 톤 얹을 거예요. 이때 컬러는 핑크빛이 살짝 도는 라이트 컬러가 좋고요. 손등에다가 소량만 짜신 다음에 손가락으로 덜어서 양 조절을 해주신 다음에 전체적으로 정말 가볍게만 펴주실 거예요. 이때 피부 원래 빛이 살짝 드러날 정도 굉장히 투명하게 바르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기초적으로 피부 상태를 굉장히 촉촉한 상태로 만들어 놓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턱 부분을 바를 때는 살짝 입술 부분까지 같이 커버를 해주실게요. 코 부분도 가볍게 쓸어주시고 이때 입술까지도 같이 연결해주시고 컨실러를 브러쉬에 묻히신 다음에 딱 가르고 싶은 부위만 브러쉬에 컨실러랑 파운데이션을 믹스해서 다크커버를 살짝 해주실게요. 피부톤에 딱 맞는 파우더를 고르셔서요. 소량만 사용할 거기 때문에 여분의 양을 털어내시고 얼굴에서 거리를 조금 두신 상태에서 브러쉬 끝만 닿을 수 있도록 가볍게 바깥쪽으로 정말 가볍게만 끝이 살짝살짝 스치기만 하는 정도로 파우더 해주실게요. 쉐딩은 톤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파우더를 고르셔서 브러쉬에 묻히신 다음에 살짝 외곽을 쓸어주는 정도로만 그래서 헤어라인 가볍게 연결해 주시고요. 노즈도 정말 가볍게 코 옆선에서 시작해서 위쪽으로 살짝만 반대쪽도 코 옆선에서 시작해서 위쪽으로 살짝만 평소에 쉐딩이나 하이라이트 그리고 파우더 하시는 양에서 반 정도 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브러쉬에 살짝만 묻히신 다음에 정확한 F존에 살짝 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부분부터 시작할 거예요. 두들기면서 살짝 바깥쪽으로 약간 누디한 그런 핑크 컬러거든요. 손에다가 살짝 묻히신 다음에 쌍꺼풀 라인을 중심으로 시작해서 바깥쪽으로 가볍게 펴발라 주시고요. 이때 너무 넓게까지 펴바르진 않으셔도 되고요. 저는 아까 전에 썼던 파우더를 살짝만 찍어서 쌍꺼풀 라인을 중심으로 살짝만 발라주시면 되세요. 아까 쓰셨던 치크 컬러를 브러쉬에 묻히신 다음에 눈 앞머리와 뒷부분에 발라주실 거예요. 발라주셨던 파우더로 가운데 동공 있는 부분만 살짝 터치해서 핑크빛이 연결돼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발라주실게요. 블랙 섀도우를 브러쉬에 묻혀서 양 정리를 하신 다음에 속눈썹 그 난 그 사이사이에 컬러감만 살짝 입혀주는 정도 일직선 느낌으로 눈매 끝나는 데서 그렇게 채워주시면 됩니다. 저 안쪽 깊숙이 한번 찝어주시고 그리고 중간에 한번 찝어주시고 그리고 끝부분 한번 찝어주시고요. 그러신 다음에 뒤쪽을 완벽하게 안쪽부터 한 번, 두 번, 세 번 찝어주시면 되세요. 마스카라로 가볍게 쓸어주시면 되세요. 윗선을 일단 가이드를 잡아주시고 그 위쪽으로 살짝살짝 터치를 하면서 빈 곳만 채워지는 그런 느낌으로 해주시고 앞쪽 앞머리 쪽을 살짝 선명하게 잡아주시면 되세요. 스크류 브러쉬로 빗어주시고요. 눈썹을 이렇게 그려주시고 네, 마무리를 해주시고요. 안쪽까지 파운데이션을 발라주신 다음에 그럼 핑크빛의 립스틱을 고르셔서
브러쉬에 묻히신 다음에 입술 안쪽부터 저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끌어당기세요. 윗입술도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살짝만 파운데이션과 경계를 없애주시고요. 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